세모 네 개가 위로 가시가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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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가 완성. 스파이크. 상어레온의 팽이를 스파이크. 이모! 방구 이모! 스파이크 팽이는 연두색 두 장, 빨간색 한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멋있는 본체부터 만들어 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 세모 접기. 그다음에 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또 한 번 세모 접기. 펴가지고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작은 세모를 4개 접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4개를 접었으면 이렇게 네모가 됐잖아요. 중심선 가로선에 맞춰서 길쭉한 네모를 한번 접어주세요. 이쪽 됐으면 반대쪽도 길쭉한 네모를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 중심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으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옆에도 똑같이 중심부터 끝까지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이쪽도 했으면 위에도 마찬가지로 중심부터 끝까지 대각선으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요. 이쪽도 중심부터 여기 끝까지 이렇게 꽃갈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리본 같이 생겼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세로로 돌려주세요. 이 안에 이 뾰족한 세모를 이렇게 여기까지 일자가 된 부분까지 접어주고요.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또 다른 쪽도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세모로 여기 일자 부분에 닿게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짠! 본체 완성! 본체가 완성됐고요. 완성된 건 여기다 잠시 둘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 프레임을 접을게요. 프레임은 똑같이 연두색으로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 두 번을 해주세요. 펴서 돌려가지고 또 한 번 세모 접기. 우리는 팽이를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프레임은 좀 빠르게 접을게요. 이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작은 세모를 4개 접어줄게요. 두 개. 조금 우리는 팽이 전문가니까 빠르게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졌으면 가운데 중간 프레임은 뒤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을 또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4개 접을게요. 2개, 3개, 4개. 네모가 접어졌으면 또 중간 프레임은 또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또 세모를 접어줄게요.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접어졌으면 또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서 여기 이 뾰족한 부분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세모를 네 군데 다 접어주세요. 세모만 접으니까 너무 쉽죠? 짠! 이렇게 해서 프레임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손잡이. 손잡이를 접을게요. 빨간색,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를 두 번 할게요. 한번 펴가지고 돌려가지고 또 세모 접기 또 한번. 우리는 팽이 전문가니까 빨리 접을 수 있어요. 펴가지고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와서 세모를 접을게요. 그때 방구 이모는 조금 간격을 줄게요. 틈을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접을게요. 네 군데 다 흰색이 보이게 이렇게 흰색으로 X표가 보이네요. 손잡이는 이렇게 뒤로 돌리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뾰족한 부분을 또 가운데로 가져올게요. 4개 세모 4개 접을게요. 또 간격을 줄게요. 간격을 이렇게 사이에 간격을 주었어요. 또 한 번 세모 4개를 접을게요. 2개, 3개, 4개. 이렇게 간격을 주었어요. 이렇게 접힌 선이 보이는 이 상태에서 세모로 두 번을 접고 한 번 세모 접기 한 번 펴서 또 다른 쪽으로 또 세모 두 번 펴서 뒤쪽으로 네모 접기 두 번 펴서 또 반대쪽으로 네모 접기 두 번. 이렇게 피면은 이렇게 뒤집어져 보세요. 뒤집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모으면 접힌 선에 의해서 손잡이가 저절로 만들어져요. 완성. 그러면은 본체랑 프레임으로 합체를 해볼게요. 이렇게 세로로 들고 본체를 이렇게 프레임을 여기 위아래를 넣을게요. 위와 아랫부분만 아랫부분을 이렇게 위와 아래만 프레임을 꽂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윗부분 여기를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그때 여기가 안 맞아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 안 맞아도 돼요. 반으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에 손가락을 껴가지고 위에서 꽉 눌러주세요. 네모같이 생겼으면서 여기는 조금 비스듬하네요. 이쪽도 손가락을 넣어서 엄지로 꽉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비스듬하게 이렇게 여기 무슨 산처럼 산 모양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네모의 끝부분은 여기 프레임의 X표 선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살짝 펴주세요. 다 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돌려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이쪽 밑에 이 흰 세모가 있는 이 밑부분은 반으로 이렇게 접을 거예요.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때 여기가 안 빼족해도 돼요. 이렇게 여기 조금 간격이 띄어져 있어요. 이렇게 반으로 접고 여기에 손가락을 껴서 엄지로 꽉 눌러주세요. 여기 위에는 네모 놨고 밑에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쪽도 손가락을 넣고 엄지로 꽉 눌러주세요. 엄지로 꽉 누를 때 이 엄지로 여기를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여기 위에는 네모, 네모가 딱 만들어지고 이 밑에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산처럼 이렇게 됐어요. 산처럼. 그 다음에 다 접은 거예요. 여기 살짝 이렇게 펴서 지금 여기 프레임에 세모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얘도 이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손잡이를 끼워볼게요. 스파이크 나와라 뿅. 손잡이를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손잡이를 넣을게요. 넣고 십자가 모양으로 손잡이를 넣었으면 정리를 해주세요. 프레임에 이 초록색 프레임에 이 삼각형을 이 위로 이렇게 열어서 얘를 넣고 프레임에 초록색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프레임에 세모 4개가 위로 올라오고 가시가 4개 옆에 있어요. 완성. 돌려볼게요. 스파이크. 다음은 상어레온의 팽이를 접을게요. 여기까지 만들어서 수고 많았어요. 안녕.